네, 사고가 난지 이제 9시간 가까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먼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저는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진 경강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의암댐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하류로 약 3km 정도 내려가면 실종자가 발견된 지점이 나옵니다. 또 차로 한 4분 정도 올라가면 최초 생존자가 발견된 지점입니다. 생존자를 구조한 시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구명조끼가 눈에 띄었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넋놓고 떠내려가셨는데, 배가 쫓아가니까 엔진 소리를 듣고 두 팔을 이렇게 흔들시더라고요. 간신히 팔을 흔들시더라고요. 건져 올리니까 바로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구조된 생존자는 의하모에서 13km나 휩쓸려 내려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명조끼와 우비를 입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날이 어두워진 데다가 거기 물살이 워낙 세서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 하루 동안만 의암댐에서 청평댐 사이 40km 정도 구간을 헬기 7대와 수색 인력 800여 명이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거세고 농도가 매우 탁해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해가 지면서 조금 뒤인 밤 9시부터는 수색이 종료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사고 현장을 찾아 수색 작업에 독려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났으니 국민들께 뭐라고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내일은 해가 뜨는 대로 오늘보다 더 많은 인력인 천여 명을 투입해 팔당댐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대책본부에서 SBS 유수환입니다.